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적가사로 인간 콘도몽뚱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혜성이 편집까지 하고 제 유튜브도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오후 2시인데 방금 혜성이 뭐 편집을 하고 왔고 이제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삶 할 게 굉장히 많아서 24시간이 모자라. 봐봐 이게 다 택배야. 아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이거 물 먹고 살아야 되고, 휴지, 음료수, 이게 다 옷이에요. 옷 박스가 들었어. 나 이따가 5시에 또 서울을 가야 돼요. 박스 스타일리스트 형님이랑 저번에 만나서 촬영을 했었는데 패션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런 선구자시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멘토 느낌으로 좀 배워가면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쇼츠는 제가 최대한 1일 쇼츠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웃긴 게 한 50초짜리 쇼츠 한 개 찍으려면 적어도 뭐 기획, 편집, 옷, 코디 이런 것까지 해서 최소 3시간은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50초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 이게 오늘 찍을 옷입니다. 옷, 자켓은 뭐 이런 거. 이게 노 매뉴얼 자켓. 이 바람막이가 주우재님이랑 콜라보를 했던데 이게 유신사 보니까 1등이었나 그러더라고요. 되게 심플한 바람막이인데 이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야. 이게 1등이더라고요 보니까. 청주 갔다가 슈프림 티 있길래 샀거든. 이뻐서 이거 좀 이쁘지 않나? 이런 느낌. 이쁘지 않나요? 여기 그것도 있음 싶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고 흰 티 입고 이거 입고 내려서 레이어도 하면 돼. 이거 좀 잘생긴 것 같아. 저지 이거 입고 찍어야겠다. 좋지. 보자. 촬영이 다 끝났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다른 패션 유튜버분들이랑 깡 스타일리스트 형님도 이제 100만 패션 유튜버 하시니까 옷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서울에 갈 때마다 항상 옷을 신경 쓰는데 오늘은 또 깔롱을 부려야 되니까 웨스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스쿼치 패브릭스라는 웨스턴 셔츠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여기 좀 짧아 기장이. 이게 웨스턴 무드가 짧은 게 특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비싼 바지, 캐피탈 49 자수가 들어가 있는 바지를 입을 거예요. 이게 70만원인가? 74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또 벨트는 여기 러스트 무드라는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렇게 터키석이 박혀있어. 이뻐요. 살짝 이것도 웨스턴 벨트야. 그리고 또 너무 사실 비싼 것만 입으니까 균형을 위해서 위에는 빈티지 잡을 샀었는데 이게 되게 비닐처럼 생겨서 되게 이쁘더라고. 실루엣이 이런 느낌의 코트예요. 그냥 지금 무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또 너무 힘주니까 반스체크 무드로 좀 캐주얼한 무드를 내면서 오늘 착장 이렇게 해서 강스타일리스트 형님이랑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파는 거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그 강남구 청담동 1로 부탁드릴게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21분 도착. 아 21분 도착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 7시라서 21분이면 좀 여유롭게 도착할 것 같아요. 거 자세 해놓고 이 새끼가 그 성태한데 그다음. 자 청담동에 위치한 강 형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와 청담동에 이 정도 크기 사무실이면 진짜 미쳤네요. 미쳤어. 아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이 그 네. 막 강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네.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제가 다 모자이크하고 삐 처리하고 전부 다 여기 찍어도 돼요 근데? 대표님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아. 그걸 아직 세팅을 못 해가지고. 아 네. 저기 구경이 어때? 안해 안해. 아니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딱 어 이게 뭐야? 레전드 옷 미쳤지. 미쳤다. 앉아주세요. 뭐 아, 마실 거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뭐 음료수랑 이런 거 세팅도 하고 음식도 빨리 가져왔나? 아 형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네 저희 또 저희 구단주 깡 스타일리스트 형님 깡입니다. 아, 네. 깡입니다. 저는 이제 깡 라인? 이번에 홍덕이님 컨텐츠 보셨어요? 아 댓글 난리 났는데요. 홍덕이 섭외 신의 한 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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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햄버거 먹자니까요 막 했더니 아 왜 뷔페를 또 레전드 레전드 행님들 신발이 되게 많아. 이제 해외 브랜드에서 부터 도메스틱 스타일도 로퍼, 캐주얼, 뭐 포멀, 스트릿 되게 많아. 미쳤어. 여기 이제 방송 장비들 이런 거 미디어멀 이게 와, 대규모 네. 투자가 들어가 맞죠?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이게. 네, 상상보다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돈 천만 원 천만 원? 네 돈 천만 원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어디가 5천이에요? 아니 이게 자세히 보면은 네. 그냥 TV가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픽셀이 들어간 거예요. 픽셀이. 그래서 와, 이게 네. 이게 하나가 한 조각. 이게 몇백 조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픽셀로 하신 거예요? 비싼? 아 이걸로 해야 진짜 배경처럼 보여. 만약에 아. 일반 TV로 하면은 그냥 TV 같이 보여. 아 나는 8만 원짜리 크로마키 쓰는데 여기 여기는 촬영할 때 안 젖어요. 근데 첫 초반에 많이 그랬고 지금은 좀 연습하고 한 거는 야 보고 체이가 있지 임마. 형님 100만이 나 10만이잖아 나를 거쳐서 가란 말이야. 궁금한 거는 여기 대대장님 나 중대장 형님 대본 쓰세요? 나 대본 쓰시지. 아 그래요? 어 나를 거쳐가라고. 아 대본이 맛있어. 아 대본이 맛있어. 나를 거쳐가라고. 아, 여기 PPT를 이런 식으로 하시나 보네 이사님. 여기 원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아 레전드 티어까지.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소개죠. 아 실제로 마스터세요?
그렇죠. 아니 일할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이 그 로라 시간 충분하시죠? 일 별로 안 하는. 아 레전드 기사님. 생각보다 이 회사가. 네. 아니 저는 하루 종일 가라는데도 골드거든요. 아 근데 이거 롤체예요. 아 롤체요? 아 뭐야? 똑같은 마스터죠. 아 뭘 롤체를 나르죠 이 선배. 아, 이거 PPT 제가 봤을 때 한 5분 정도 투자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5분. 15분. 100만 유튜버 소굴이라고 대충 PPT 주면. 아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사님. 브이로그도 직접 편집해요? 제가 편집자 출신이어서 남한테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거를. 아 형도 직접 했어요? 저는 구독자 700명까지 혼자 했고. 뭐야 귀족 출신이세요? 아 돈이 많았네. 아니, 원래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편집을 해줘야 되니까 700명 때까지 혼자 했죠. 근데 그때가 진짜 빡세세요. 아 700명 되려고 네. 롱 영상 30개를 찍었어요. 그때 아니 부업이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부업이죠. 제가 얘기하면 전 유튜브를 진짜 100만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리스트 일을 홍보하려고 영상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냥 유튜브를 직업이 아니라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홍보하려고 영상 또 만들어야지. 근데 잭팟이 터진 잭팟이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쇼츠 첫날에 나왔잖아요 그거. 아 그 한국 패션. 네 맞아요. 그거 옷 준비하는데 KBS, SBS, MBC 맞죠. 사극 의상 대여실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빌리고 준비하는데 2주 걸렸고 찍는 데는 3시간 찍었는데 3시간 찍고 나서 네.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대여하러 또 가서 옷 다시 대여한 다음에 방 또 찍고. 형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패티버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 뭐, 최규월 형님, 짱구대 형님, 그 다음에 형님이랑 그 다음에 피터 형님. 이게 1세대라면은 2세대 또 루키 누가 있을까요? 형님이 아, 자주 보시는 2세대에서 누가 넥스트 50만이 될 거냐.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궁금한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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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 느낌상 잘 터진다면 홍동이님도 가능하다. 근데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가능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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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50만 빡세. 근데 50만이 제가 50만 됐을 때랑 지금 50만은 더 힘든 거 같아요. 근데 컨셉이 재밌어서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예준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들 오시네요. 오늘 진짜 궁금한 거 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다 물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비밀들을 알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활동하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강의하고 오늘 모든 거 혹독이 브이로그에? 아 깡 형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있겠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한 적도 없고 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나요? 레전드.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아 오늘 진짜 너무 시렸다. 제가 사진 개무 찍어서 개말 찍었어요. 토음 좀 먹어봐. 일정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또 근데 그게 비방용이라서 담지는 못했는데 회사 형이랑 같이 모텔 트윈 베드로 잡았습니다. 형이랑 아들한테 맥주 한잔 하면서 저 고생했어요. 치얼스. 맛있네 이거. 저 산만에서 급전 멈춘 적 있었거든요. 아 상당히? 네 근데 그때 진짜 좀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요. 산만까지도 좀 빨리 갔어? 존나 빨리 갔어. 존나 빨리 갔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원래 구독자 막 하루에 1000명씩 오르고 그랬었는데 통장이 멈추니까 너무 허무하면서 저 공허하면서 사막에서 유리 씹으면서 걸어가는 느낌? 일론 머스크 사업할 때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동감이 되더라고. 아 그 정도였어? 네 그러니까 사막에서 존나 뜨거운 모래 밟으면서 입으로 유리 씹어오면서 걸어가는 느낌? 오랬었죠 그때. 너무 힘들고. 지금 그러면 거기서 혼자 가는 거야? 가끔 혜성이 이제 편집하러 가면 거기 형들도 있고 혜성이도 있고 해서 지금 괜찮았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죠. 옛날에 제가 A세컨즈 일했었거든요. SP 보는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맨날 노트북에 개인 수첩에 적었어요. 유튜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100만 유튜버 꿈이다 뭐 이렇게 적었는데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이제 직장 같이 다니는 동료들한테 이 뭐야 명신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림 받았는데 아 진짜 세상 일 진짜 모르는 거다. 아 나도 생각도 못했지. 30 넘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올 줄 누가 알았어. 맞죠? 되게 늦게 했네. 난 되게 늦겠어. 그리고 시작할 때는 되게 허접했지. 그렇죠. 이제 처음이니까 막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거울샷 하나씩 올리면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근데 형 있다 요즘 애들 좋아. 경치 죽이네. 와 역시 뷰는 콘크리트뷰. 어 하이 may I help you? Yeah. This is Error. Error. This machine is error. So another machine. Yeah, yeah, another one. Can you speak Korean? No. Can you read Korean? No. But I have Google Translate. Okay, I will help you. Okay, I just want coffee. Okay. This is iced Americano. No, I want hot American. Hot Americano, hot coffee. Milk or without milk? With milk. With milk? Okay. Latte. This number, you pick up t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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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lcome.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서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삶이 그대로 속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차가 터널석 오듬을 지나가면 햇살이 포근히 들어오는 햇빛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니까요. 그나저나 푸시킨 했던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푸시킨. 한국말로 푸시킨이 뭐지? 야 죽이네! 이거 맛이 좋더라! 아유 씨, 아유 브로크? 아니 아니 근데 50만 빡세. 근데 50만이 빡세. 지금 그러니까 제가 50만 됐을 때랑 지금 50만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제가 하는 컨텐츠가 거의 처음 하는 컨텐츠들이 많았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띄워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컨셉이 재밌어서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저 말고는 몇 명 있죠? 되게 되는 거. 네. 넥스트 50만. 네. 50만. 님이 난 50만 가능할 거야. 진짜 가능할 거야. 그런 거. 사실 너무 많죠? 잘 이해했습니다. 가능하죠.